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우의 주식후견인 TV입니다. 네, 하이트론 이 종목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경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상한가 그 사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하는, 그러며 여기 투자 위험이 붙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제 거의 정점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11.54%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제가 올라갈 때마다 이거는 수익을 익절을 해가지고 그 손실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다. 상한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175억 원인 회사이며, 여기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재무 보시면은 엉망이죠, 그죠? 특히나 이 부채 비율이 800%고 유보율이나 당좌이 비율이 없는 걸로 봐서는 한계 기업 중에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거래 정지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그 최대 주주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런 투자 조합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보유 지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영상 이후로 하이트론 5거래일 연속 상한가 갔다라고 이렇게 9월 13일 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슈가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다. 근데 하이트론 자체가 이런 걸할수 없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돈으로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적자에 거의 자본 잠식이에요. 그럼 무슨 돈으로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최근에 위드인 투자조합 72호가 들어왔습니다. 위드인 인베스트 나왔으면은 분명히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수많은 영상에서 경고를 드렸었고요. 특히나 9월 12일 날 공시된 이 특수 관계인, 특별 관계인에서 보시면 W 홀딩스가 나오게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다가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주식회사 아임존이라는 곳이 이렇게 동일한 사업자 번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 공시된 내용이 있길래 클릭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 정지에 상장 폐지가 된 AT 세미콘이 나오더라. AT 세미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카나리아 바이오와 엮여서 무수한 이슈가 있었던 그런 회사다. 여기로 피해본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회사는 과거에 지금 리튬 포스 회사와 이제 분할이 되면서 상장이 따로따로 된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는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결국에 주가 급등했다가 이 부분도 이제 원위치로 다 돌아오면서 엄청난 피해를 낳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진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 전부 다 거래 정지되어 있는 회사고, EQ셀 역시도 이 상장 폐지 위기에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테라사이언스는 분명히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더 높겠죠. 요 기사를 잠깐 보면은 UNI에 각각 200억 원의 CB 전환사채와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투자하는 한투오는 한수지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한수지 씨는 지난해 에디슨 EV의 구주를 인수해서 높은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2022년 3월 28일 날이 영상을 게시를 하면서 이런 것만 사지 않아도 손실을 줄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디슨 이브이, UNI. 근본 없는 종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UNI가 지금은 사명을 변경을 해서 이노시스라는 기업으로 되어 있었고, 에디슨 이브이와 함께 거래 정지, 에디슨 이브이는 상장 폐지. 그리고요, 이 회사는 대웅제약 관련 계열사가 들어오면서 비사회생되고, 지금 거래 정지는 풀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주가의 폭락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은 아임존, 한수지 씨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이 하이트론이 상장 폐지가 된 에디슨 EV,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됐던 이노시스와 함께 문제가 있었던 주체들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대표자 한수지 되어 있고, W 홀딩스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세력 지분지도 한번 보자면은 에디슨 이브 이미 상장 폐지 되었고요. 이노시스 이런 식으로 돼서 SE 홀딩스, 요거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웰버유텍 이미 거래 정지, 포스나인 거래 정지, 이거 두개 전부 다 리튬 테마 타려고 하다가 한계 기업으로 감사 거절 맞고 이제 날아갔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휴마시스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스 앤 밸류, 이거 역시도 위드인과 동일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애들이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문제는 가장 최대 주주인 유수라는 투자조합에서 이 UNDC가 나왔다는 문제예요. 이 UNDC가 누구냐? 한국명 유철우. 관련기업 보시면은 HNB 디자인, KRM. 저한테 고소를 했지만 제가 지금 반박을 해서 어쨌든 여기 있는 인플루언서 냉철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회사의 부회장으로 어떠한 모든 자신의 구독자들 상대로 1,4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다가 지금 구독자들을 나락으로 보내버렸죠. 자신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투자를 한 주식 차익 이런 것들을 모조리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날아가 버렸다. 이 관련해서는 KRM 네이버 게시판 가보시면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 세종메디칼. 뭐 굵직굵직한 회사들이죠. 그죠? 요거 로보테마 탔고, 요거는 카나리아 바이오. 요거 탔고요. 요것도 지금 거래정지에 상장폐지 예정이고, 골드퍼시픽. 이것도 아마 거래정지 상황일 겁니다. CS. 이거는 아마 상장폐지 됐을 거고요. 지금 하이트론 5연상 같다. 단기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부터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퀀텀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이트론의 최대 주주인 UNDC가 있는 회사 하이트론이 지금 연달아서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 퀀텀원이 오늘까지 아마 2연상 이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퀀텀원 잠깐 보도록 하죠. 1268원으로서 30% 상한가 같다. 시가총액 역시도 엉망이고요. 그죠? 아까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자체 역시나 자본잠식인 회사인 겁니다. 하이트론과 퀀텀원이 지금 시장에서 상한가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건 역시도 지금 테마를 양자로 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원래 하던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더라. 특히나 이 부분 604억 정도가 단기간에 마이너스 손실이 나면서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타격이 온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부채 비율 보이시죠? 자,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기타 비용 부분에서 414억 정도가 손실이 났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이 비용을 봤더니 인천 영흥도 생활용 숙박시설 사업장의 공동시행자 뭐뭐과 함께 소송사건에서 1심 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금 225억 원을 인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 인식하고 기타의 대손상각기까지 때리니까 414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거죠. 그럼 이 회사는 뭐냐? 확실하게 재무적으로만 봤어도 회생불가인 겁니다. 한계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상이 가고 있다? 아까 하이트로는 5연상을 갔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도 혹시라도 이 두 개 보유하신 분들 가져가실 거라 생각한다고 하면은 가족과 진짜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삶은 지금이 천당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금 지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정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삶은 다시 한번 지옥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퀀텀원은 부동산 분양 대행 및 광고 사업, 휴대폰 보조 배터리 이거 정상인가요? 스마트 액세서리, 소형 가전, 건강식품, 면역세포제, 돈도 없는 회사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지난달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와 미래성장을 위한 신기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요. 양자배탈이 사람들이 구글이 한다고 해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삼성이 한다고 해도 의심을 해야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HMB 디자인에서 사명만 바꾸고 어떠한 이슈를 띄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이런 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잘하는 기업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많은 기업들 세력지도에 나오는 500개가 넘는 기업들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적어도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회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억 4천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다. 세력지도에 나오는 삼부토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삼부토건 역시도 임금을 줄 돈이 없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노동청에 이제 소송이 걸려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여기도 별 다를 바가 없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00개 이상의 기업 한 300개 그리다가 이제 공간이 좁아서 더 이상 그리지 못했는데 거기서 조금 조금씩 제가 잘라서 세력지도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중에서 세력지분지도 관련된 영상은 무조건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꿈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광고 후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견우가 진행하는 스터디클럽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전 강의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보세요. 더 이상 뭐 차트나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들은 전달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그 시점,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새로운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과 듣지 않으시는 분의 미래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이트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한 거의 여섯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조정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거래량에서 이미 모은 사람들은 다 모았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정리할 사람들은 정리하고 요 구간 여기서 아마 세력들 물량은 거의 다 털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세력의 매집법은 이렇게 개인 투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연속으로 물량 주지 않으면서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뒤쪽을 돌려보시면은 제가 요 전에 영상에서 요 구간 여기 라인을 뚫게 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선 끊은 거 보니까 여기까지는 당연히 갈 거라고 했는데 거의 두 배까지 갔어요. 그럼 이건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적자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임금 줄 돈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매출을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무급으로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일하실 거예요. 당연히 안 하시겠죠. 지금 뒤로 돌려보면은 딱 여기 구간대까지 걸리면서 여기 물렸던 분들 오래전에 탈출 다 하고 이제는 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나올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퀀텀은 보도록 할게요. 퀀텀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 보시면은 두 번째 연상을 진행을 하면서 요 구간 라인은 뚫었어요. 하지만 아까 주체가 어떤 주체였다? 하이트론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고 에디슨 이브이와도 연관이 있는 주체들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필시 여기까지 갈 일 절대 없고요. 한 요 구간 정도에서부터 조정 나오면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에 마무리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혹시 물려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손실 비중 확정 지으시고 올바른 종목 하셔야 돼요. 그런 종목들 찾기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 있는 18,000원짜리 꾸준히 하셔도 좋고요. 무려 7달 동안 한 달 한 종목으로 5% 이상씩 수익을 줬고 9월달 종목은 2주 만에 16%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증명자료 커뮤니티 가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해서 진짜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겠다. 그리고 시장 하락세 무서우니까 실전방 통해서 한번 해지하면서 제대로 투자 자금 모아가시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 위에 있는 배너 참고하셔서 연락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 피땀 흘린 자금은 제대로 된 전문가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과 의논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꼭 주식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힘드신 분들은 주식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번 이 악물고 제대로 해보시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력지도 종목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소중한 누군가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